네, 오늘은 잠자는 근육을 깨워라의 저자 임유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증 운동 재활 전문가이고요. 대학에서는 물리치료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상담 심리 치료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임상에서 1986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 이력을 보니까 이제 88년 서울 올림픽 국가대표에서 운동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네. 88년도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그 엄청난 거의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물리치료도 많이 변화했나요? 엄청난 변화를 했죠. 엄청난 변화를 했고요. 네. 제가 올림픽 때는 이제 여자 필드하키 팀에 네. 전담으로 해서 선수들을 돌보는 뭐 선수 마사지도 하고 네. 운동치료도 하고 선수 부상을 예방하기도 하고 재활도 하고부터 시작했고, 저희가 운동으로 재활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네.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제가 그 중풍 네. 또 이런 뇌졸중 이런 분들의 재활도 운동 재활도 했었고요. 네. 네, 현재는 거의 뭐 선수 또뭐 어린아이 뭐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운동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이 재활 운동이라든지 이 물리치료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한 게 일종의 뭐 질환들이 많이 생겨서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그동안 중요성을 인식 못하다가 아 이게 이래서 중요하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이게 된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그 산업 발달도 그렇고, 이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이라는 게 네. 사실 그 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네, 맞아요. 삶의 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저희가 뭐 취미 활동이 많아지고, 또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런 생활에 또 너무 많이 그 노출되면서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는 너무 약해진 근골격계들이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38년 차인데, 네. 예전에는 너무 많이 써서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쉬면서 요양하면서 이렇게 근골격계 치료를 하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죠. 너무 네. 오랫동안 앉아있고, 너무 아. 오랫동안 게임과 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노출이 되면, 네. 우리 몸의 근골격계 근육들이 이렇게 잠자고, 굳어지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 많은 근육들이 잠자고 일하는 애만 일하면서 문제가 되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 환경이나 방식의 변화, 그리고 네. 약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강남에서 재활운동 센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이 지금 오세요? 센터에?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이제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재활도 재활이고, 기능적으로 좀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아, 네. 선수들이라고 해도 잠자는 근육들이 다 있거든요. 매일 근육을 쓰는 사람도 네. 내가 그 동작을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네. 더 적은 근육으로 사용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라든지, 그리고 정말 만성으로 너무너무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프셨던 분들,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 되게 다양한 그 회원분들이 있으세요. 그 아펠 운동법을 이제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아펠 운동법은 어떤 건가요? 사실 아펠이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하게 된것 자체가 네. 어떤 근골격계 질환에 제대로 된 운동법들이 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으로 몸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것들이 한 2010년 네. 그 어감부터 이렇게 좀더 많이 인식되어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네. 또 운동을 한다면 어떤 단계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지, 통증이 있는데 참고해야 되는지, 네. 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펠 운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가장 핵심은 내 몸을 내가 알자.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움직여보면서 내가 움직여도 되는지, 네. 또 내가 움직였을 때그 이후의 느낌은 어떤지. 네. 그래서 내 몸을 좀 알자라고 해서 그 아펠 운동법을 제가 만들고 그걸 좀 알리기 시작했어요. 뭐그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펠 운동법. 아펠 운동법의 가장 핵심은 네. 그 사실 아픈 사람들이 네. 힘만 좀 빼도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완하는 것.
그러니까 이완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완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아주 작고 부드럽고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아픈 부위를 움직여가는 움직여서 몸을 좀 릴렉스하고 이완하는 것. 네. 그것이 가장 1차적이고 그렇게 움직여봤더니 좀 덜 아픈데 우리는 아 내가 이 아픈 부위를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굳기도 하고 약해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약해진 부위를 어떻게 쓸 건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쓸 건지 그러면 그 가이드를 해드리는 지금의 이 약해진 근육이 그 이제 제가 의인화해서 이 약해진 근육을 깨워야 된다. 약해진 근육을 깨워야 되는데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을 구부렸어요. 그럼 팔을 구부리면 얘가 그 기능을 할 때 얘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얘는 늘어나면서 그쵸. 관절을 안정되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도 이게 짧아지는 애, 늘어나는 애, 버텨주는 애 또 얘는 지탱을 해줘야 돼. 근데 이런 것처럼 어떤 움직임 하나에 이 단순한 동작에도 여러 개의 근육과 관절이 서로 연계되어서 움직이는데 이 안에 잠자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잠자고 있죠 여기서? 여기서 어깨가 아프다면 어깨가 아프다면 얘가 들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깨가 아픈데 얘를 당기려고 하면 어깨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당기십니다. 그럼 이거는 이 밑에서 내 어깨, 이 날개뼈, 이 몸통과 팔을 연결해주는 아이들이 출석을 부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일해줘야 되는 것들이 안 쓰고 하면 다른 애들이 더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동작이 이상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동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깨 주변과 목, 등, 허리까지도 이렇게 아파지는 거죠.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많이 웨이트 운동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사실 또 보면은 이제 뭐 짧은 거리 걷는 것도 싫어서 차 끌고 나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로 뭐 내가 진짜 걷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런 움직임조차 싫어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근육이 완전 사라지는 건가요? 근육은 아주 해피한 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얇아지고 약해지고 딱해지고 아니면 늘어나서 단단해져서 기능이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이미 근육의 힘으로 앉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먹는 거, 근육 없이는 사실 지탱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존을 한다면 어쨌거나 근육이 없는 상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육이 많이 약해졌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말고 뭔가 좀 뭐 나쁜 부작용들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일단 근육이 굳으면 힘이 없어지는 거는 몸으로 체감하는 거지만 두 번째 몸으로 체감하는 거는 움직임의 범위가 작아져요. 움직임의 범위가 작아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깨 근육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약해지다 못해 이 그 50견처럼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단단하고 타이트해지고 쪼그라들면 일단 팔이 안 올라. 그럼 팔이 안 올라가면 그것으로 아이 뭐 나 안 올리고 여기 안에서만 살지가 아니라 결국은 통증이 오죠. 몸의 기능이 어딘가 잃어버려지면 몸에서는 그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인님에게 이야기하죠. 여기가 아파요. 여기를 써주셔야 됩니다. 내지는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됐다면 날 좀 쉬어주세요. 그래서 근육은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주인님께 써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귀찮아서 안 써요. 그러면 그 많이 써서 아플 때랑 안 써서 아플 때랑은 그 통증에 뭔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통증은 같은데 그냥 똑같이 아픈 건가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어떻게 개인적이냐면 우리가 어떤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 내 입 안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나만 느껴지는 내가 맛있어라고 표현하지만 상대가 이것을 100% 맛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통증 자체도 감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고추장을 발라 매운 걸 발라 놓은 것처럼 얼얼하기도 해요. 뭐 시큰시큰해요. 새큰거려요. 이게 뭔가 이 안에서 팍팍 터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써서 약해져서 아픈 것과 많이 써서 그 아픈 것의 큰 차이는 결과가 너무
그러니까 많이 써서 근육과 주변의 인대나 그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낡아서 아픈 경우 이런 네. 경우는 이제 기능이 확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고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죠. 근데 약해서 아픈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느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다가 네. 이 아팠다 안 아팠다 또 좀 지나면 괜찮은 것 같아서 또 놔뒀다가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서 계속 아파지죠. 네.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근육을 어떻게 보면 키우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뭐 적정 뭐 운동 시간이라든지 운동 강도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게 참 어려운 네. 질문인데 그거야말로 이제 개인적인 나이에 따라서 네. 목적에 따라 그래서 안 아프고 몸을 잘 사용하려면 사실은 네. 온몸의 근육과 관절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오랫동안 장수하신 분들을 네. 살펴보면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시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겉근육하고 속근육을 나눠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겉근육과 속근육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겉근육은 말 그대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이렇게 이런 큰 근육이라면 네.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겹겹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에 있으면서 네. 내 구조, 깊숙이 뭐 예를 들어서 척추면 척추를 싸고 있는 가장 안쪽에 제가 이게 감자탕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돼지 등뼈에서 네. 이렇게 감자탕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뼈에 붙어있는 정말 작고 야들야들한 살 그런 살을 이제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네. 느낌도 잘 느낄 수 없고 그러나 내 몸을 지탱하는데 가장 1번으로 일을 하는 그런 근육을 속근육이라고 표현하죠. 뭐 헬스 트레이너 보면 몸이 되게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근육이 이제 발달돼 있고 몸이 이제 좋아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좀 뭐 겪고 있는 뭐 통증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죠? 그럼 이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멋진 근육을 가졌는데 네. 우선은 그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을 되게 고립시켜서 운동하게 돼요. 근육을 분리해서 네. 가능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정말 과하게 하다 보면 또 막 더 욕심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우리 몸의 근육의 특성은 사실 발끝부터 머리끝 손끝까지 다 연결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 연결된 움직임들이 끊긴 상태에서 과도하게 몸의 근육을 키우다 보면 결국은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데 무릎이 오랫동안 아파든지 네. 또 이유가 없어요. 네. 가서 구조를 살펴보면 구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막 무게를 무겁게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서 허리를 치료받아야 하는 네. 어떤 순간에는 그 어깨 같은 데도 또 너무 과하게 과도하게 그 무게를 들 때 문제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쉬는 게 오히려 치유가 되는 건가요? 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연결이 끊어진 곳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상 저에게 오는 많은 정말 이렇게 그 멋진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네. 그 선생님들의 그런 약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몸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그걸 보강시키기 위한 또 새로운 운동을 또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의 네. 잠자는 근육을 깨우고 그분들의 불균형을 맞춰서 운동할 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아펠 운동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통증이 있잖아요. 요즘 의자 생활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책에 네. 허리는 아프기 전에 죽는 사람과 아프고 난 후에 죽는 사람이다. 인류가 다 아픈 네. 거다라는 그런 우습게 표현을 네. 했는데 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그 고관절, 다리와 골반이 만나는 그 고관, 이 허벅지뼈와 골반뼈가 만나는 고관절. 네. 네. 그 고관절과 허리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는 이 관절 자체가 네.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손목은 방향이 되게 자유롭죠. 네. 발도 보시면 손목 같아요. 네. 그리고 무릎과 팔꿈치 네. 네. 이렇게 무릎도 접었다 폈다 팔꿈치도 그렇고 네. 어깨는 여러 방향에서 돌아가죠. 네. 고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관절이 모양과 기능에 따라서 이게 가동성이 넓은 범위로 움직이는 관절이냐 아니면
작은 이 단순한 범위를 움직이면서 내 몸이 움직일 때 안정성을 주는 관절이냐가 있거든요. 네. 근데 허리는 안정화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는 등이 움직이고 고관절이 움직일 때 얘는 잘 버텨주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텨주는 애가 왜 아프겠어요? 움직여주는 애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얘가 흔들리면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일단 아프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양한 원인을 꼽아보면 고관절이 굳은 것과 또 허리가 고관절 대신 움직이는 것, 또 등이 굳어서 등 대신 허리가 움직이는 것, 이렇게 그냥 근골격계 질환을 크게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안에 있는 디스크가 터질 거고 네, 흔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허리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숙였다가 일어날 때도 삐끗하실 수 있는 거고 고관절이 굳어있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을 때 고관절이 충분히 접히는 게 아니라 허리를 대신 구부려서 앉다 보니 네. 쪼그리고 앉아서 뭐 재활용 같은 거 정리하고 나면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허리 구조 자체가 안정 된 부위인데 얘가 얼마나 다른 부위에 피해를 받는지, 그러니까 네. 고관절이 더 많이 굳었는지, 네. 아니면 이 그 한쪽으로 너무 자주 서 있거나 한쪽 다리를 많이 꼬고 있어서 네. 이 받침대 허리의 받침대라고 하는 거는 골반 사이에 있는 꼬리뼈거든요. 네. 이 꼬리뼈가 양쪽에서 이렇게 딱 그 고관절이 다리가 버텨주고 꼬리뼈가 있고 척추가 있으면 좋은데 이 상태에서 항상 이쪽으로 서 있는다든지 항상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든지 이러면 허리가 받는 부담감이 되게 크겠죠. 그럼 만약에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면 좀 어떻게 운동을 해주면 좀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이 허리가 내 허리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보셔야 돼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숙였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든지 또 숙였다 일어날 때 이게 한 번에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든지 이게 허리 불안정한 거고요. 아까처럼 쪼그리고 앉았는데 고관절이 다 접히지 않는 그냥 쪼그리고 앉는 때 허리가 너무 이렇게 둥글게 말린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허리가 좀 더 불안정해지기가 쉽죠. 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 편안하게 누워서 호흡을 하는데도 호흡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허리가 불안정할 수 있는 그 아, 내 허리가 정상은 아닌데 라고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자세에서 아프냐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달라지는 거네요. 우선 그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누워있을 때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워서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떴다. 우리가 무릎을 세우고 누우면 허리가 바닥에 평평하게 닿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닿지 않고 무릎을 세웠는데도 허리가 떠 있다는 건 허리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심한 거거든요.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뭐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허리의 불안정성 이런 모든 질환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운동은 이 허리를 바닥에 일직선으로 다 붙이는 거예요. 머리까지. 그리고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아, 누워서? 누워서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데 약간 우리가 그 대변을 볼 때 힘 주는 것처럼 약간 복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복압으로 내 천천히 그 호흡을 하면서 배를 빵빵하게 부풀리면서 이 안에서부터 속 근육부터 이렇게 스트레칭 해 나오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의자나 아니면 그 편안하게 소파나 이런 데다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을 그대로 눕는다면 그러니까 고관절도 90도 무릎도 90도 해서 허리를 바닥에 붙이시고 호흡하시는 그런 운동법들이 있습니다. 드릴게요.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니까 목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비롯되는 목에 관련된 뭐 질환이나 통증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어떤 위치에 놓고 하시는지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하시거든요. 이 컴퓨터는 화면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허리를 세우고 하려면 이렇게 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등이 일단 굳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결과값이에요. 등이 이미 이게 구부러지게 구부정한 게 아니라 이 보통 이 가슴 쪽에서 이렇게 꺾여요. 꺾이면 이 상태에서 머리를 구부리면 불편하시기 때문에 턱이 앞으로 나와요. 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 이 자세가 되면 또 허리가 지탱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꺾으시면 허리가 아프고 불편하니까 이 상태가 이제 점점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턱은 점점점 더 나오고 이게 그냥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 인류가 겪게 되는 전 인류가 앞으로도 계속 겪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거의 피할 수 없어요. 그럼 그나마 좀 이제 지연시키는 건가요?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지 마는 네. 없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네. 자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굳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얼마나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하느냐거든요. 네.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했다면 좀 움직여줘야 돼요. 제일 핵심은 척추 자체를 움직이셔야 돼요. 척추 자체가 이 굳어지고 척추 자체 움직임이 떨어지면 척추 끝에 있는 머리 또 이 척추 양 이 등 척추 옆에 있는 날개뼈와 이 어깨 네. 얘네들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굳어 있는 거죠. 이거 움직여 주셔야 돼요. 척추의 특징이 이 요추부터 요추 다섯 개, 흉추 열두 개, 네. 흉추가 이 등뼈거든요. 네. 그다음에 목뼈 일곱 개. 얘네들의 스물다섯 개의 뼈들이 블럭처럼 이렇게 다 쌓여 있단 말이에요. 꼬리뼈 위에. 그럼 요 바디 자체가 정말 세밀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돼. 네. 근데 요 움직임을 이렇게 그냥 해놓고 그냥 고정시켜 버리니까 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움직임을 그 이 상체, 이 목이라도 할지라도 이 꼬리뼈 위에 있는 모든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딱 듣기로는 어쨌거나 이게 좀 예방책으로서는 네.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은 거네요. 가장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활동을 좀 해주면은 네. 어쨌거나 이게 뭐 좀 완화가 되든지 네, 네. 증상이 심해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뭐 약간 그 활동을 해줄 때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수시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몇 분마다 좀 해주면 좋다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우선은 그런 네.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40분, 50분 앉아 있었다면 네. 몸을 좀 움직여주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보통에 집중하는데 두세 시간 이상은 보통 집중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오전 시간 내내 집중했다면 점심 시간에는 좀 일어나서 움직이고 걷고 뭐 걷는 것이 좀 안 좋 그 환경이 안 되신다 그러면 네. 간단하게 등이라도 좀 움직이는 네, 그런 스트레칭을 생활하시면 너무 좋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미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네. 그럼 만약에 뭐 재활 운동 센터나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게 된다면은 네. 이게 진짜 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긴 있는 건가요? 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네. 어떤 길을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갔잖아요. 그럼 되돌아와야 네.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게 재활이라는 거는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통증이 뭐 6개월이 됐어요. 네. 뭐 1년이 됐어요 하면 되시는 게 1년 6개월만 노력하면 되시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아프기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내가 아픈 만큼 두 배만큼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돼서 딱 여기까지 재활을 하고 네. 아, 난 그 다음에 괜찮은 거죠? 이게 아니라요. 네. 평생 우리 이거 손톱을 평생 자르고 사는 거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머리도 평생 그런처럼 몸도 네. 평생 가꾸고 아껴주고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한번 망가지면은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완전한 상태로 다시 복귀되기는 어렵긴 한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 책에서 이제 목, 어깨 등은 사실 하나다. 네. 이 얘기는 뭐 어느 한쪽만 고장이 나도 다 서로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뭐 네. 일단 가장 핵심은 이제 척추가 굳는 거고요. 네. 척추가 굳은 상태로 오랫동안 무엇을 했을 때 네. 어깨가 먼저 아플지 목이 먼저 아플지 대체적으로 그 상태에서 굳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손이나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뭐 손목이 아프다든지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서 목까지 땡긴다든지 이렇게 경험해 보셨다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 번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목 통증 예방 치료법에서 네. 이제 엄지 손가락 마사지를 아 네. 네. 이게 엄지 손가락하고 이 목 통증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왜냐하면 네. 저희 몸은 네. 근육과 근막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손끝이 이렇게 가슴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엄지손가락에 네. 여기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렇게 뼈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고 네. 그 뼈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한번 들어가서 만져보세요. 네. 여긴 다 아프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요. 네. 엄청 아픈데 진짜? 진짜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보세요. 네. 이 세웠을 때 세우세요. 힘줘보세요. 네. 네. 힘이 없잖아요. 네. 버틸 힘이 없으시죠? 네. 이거 지금 네. 스마트폰 많이 한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힘 빼고 네. 그래서 여기가
네. 네. 아. 조금만 풀어드릴게요. 네, 네. 네. 힘 빼보세요. 네. 아, 아픈데 여기. 아. 그만큼 어깨가 지금 많이 굳으셨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예. 네. 아. 자, 이제 세워 세워보세요. 네. 더 세우시고요. 네. 여기 이렇게 여기를 늘려주세요. 이렇게요? 늘려주셔서 네. 세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저항을 드리고. 네. 네. 팔을 쭉 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여기 늘려주시면서. 네. 네. 힘이 아. 좀 생기죠. 네, 네. 더 늘려 여기를 더 늘려주시고. 네.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힘이 없고 여기까지 네. 힘이 가셔요. 아. 네. 그럼 이게 하면 목통증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네. 이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하실 때. 네. 핸드폰을 하실 때 이 네. 엄지를 우리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슴까지 네. 다 연결되고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다 필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가슴 네. 근육을 네. 네. 그래야 네. 머리가 제자리로 아... 그래서 목 통증인데 왜 네. 엄지손가락까지 네. 근데 사실은 앞으로 숙이고 굳어져 있는 이 말단에서부터 네.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증상이 나아진다는 의미는 아까처럼 눌렀을 때 통증이 없는 건가요? 네네네. 이거 없어야 아~ 돼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풀어주셔야 돼요. 너무, 너무 신기한데. 그 이제 수시로 등과 어깨를 펴는 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우리는 피라고 하면 이렇게 피는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많이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더 구부리는 거예요. 안으로요? 네. 이렇게 한번 네. 가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네. 넥타이처럼 네. 흉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네. 그 뼈를 한번 쑥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쑥 들어가셔야 돼요. 쑥 들어갔다가 네. 이제 골반을 세우면서 네. 이렇게 천천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굳어 있는데 네. 이렇게 피죠? 왜 이걸 이렇게 더 구부려요? 하시는데 네. 사실은 더 구부렸다가 여기를 더 자극해서 네. 얘네들이 줄어들 수 있는 네. 이 공간 또 이 느낌 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굳어 있으면 그냥 더 굳어 있는 방향에서부터 운동을 네.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야 우리 몸이 더 쉽게 움직임을 이해하고 또 잠자는 곳이 쉽게 깨어날 수 있어요. 네. 목 통증인데 네. 이렇게 그 아까 네. 이게 여기 늘려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펴서 네. 이 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여기 90도를 만들면 네. 뒤에 그 여기 삼두근에 힘이 들어가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자기 주먹만큼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어깨 관절에 안정성이 생기면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네. 이 귀하고 어깨하고 일직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네. 가슴도 좀 펴지고 어깨도 안정화되고 머리의 위치도 네. 이게 인지가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돌리면 이 팔을 이렇게 우리가 누가 뒤에서 비틀면 이렇게 돌아가죠. 네, 네. 또 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네. 어깨와 이게 손과 어깨와 네. 등 그다음에 네. 목까지 네. 한 번에 쭉 움직임이 만들어지세요. 네. 다시 이렇게. 이거를 하루에 얼마 정도씩 해주면 좋을까요? 이거는 하셔서 아마 시원하시기 때문에 되게 네. 자주 하고 싶으실 거예요. 맞아,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불편하거나 효과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아, 이걸 해서 내가 시원하면 생각이 네. 나고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손가락 푸시고 이 손바닥 늘려주고 네. 네. 우리가 뭐 걸을 때도 보면 네.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바닥에 열려있는 채로 걸으셔야 되는데 네. 대부분 다 이렇게 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네. 되니까 주무실 때도 손이 이렇게 네. 되거든요. 여기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엄지는 세워주시고 네. 손끝은 이렇게 딱 닫아서 여기를 늘려주시는 거. 여기를 늘려주시고 여기서 이게 이 편 게 이렇게 네. 내 뒤에 네. 이 삼두 근육하고 네. 날개뼈하고 연결된 상태가 돼서 가슴이 펴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네. 시원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통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네. 통증하면 우리는 이제 아프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의 책에서 이제 통증은 이제 고마운 존재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통증은 아군이죠. 아군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파 그리고 여기에 주사 놔서 안 아프게 해야지. 아파. 네. 그래도 나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약 먹고
아픈데 그냥 이 아픔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하시는데 네. 아픈 것은 내 몸이 나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죠. 나 좀 보호해줘. 네. 나 좀 많이 썼거든. 너 나를 너무 많이 괴롭혔어. 이런 통증이 나를 향한 사인이라고 하면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참아줄 수 있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네. 심각한 통증에 시달려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선생님 저는 너무 밤새 이 엉덩이부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네. 정말 이 잘라버리고 싶어요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럴 때 그 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뜻하게 마사지 하면서 좀 말을 걸어주라고 해요. 내가 너를 너무 잘못 썼구나.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네.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받는 이 청구서구나.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지. 네. 통증은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네. 통증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에 대한 또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을 조금 더 네. 다정한 눈으로 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사는 증거라고 하니까 네. 아, 약간 조금 많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작가님도 지금 되게 어깨가 굳으셨잖아요. 네네. 그 이제 통증이 다 이제 만성 통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만성을 넘어가는 뭐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만성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그 급성기 통증에서 잘못 관리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급성기 통증을 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다든지 네. 그리고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또 만성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잠깐 그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심리적인 내가 나에 대한 네. 이게 아팠을 때 남자분들이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뭘 이걸 아프다고 해. 찌질하게. 네.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쵸.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안 아프게 만들어야지. 네. 막 이렇게 노 페인 노 게인 해가지고 막 이게 번아웃이 올지 모르고 막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도 중추신경의 감작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 몸이 뇌에는 다 이렇게 지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허리도 있고 손도 있고 근데 그 지도에 내가 이 아픈 부위가 오래되고 할수록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빨간 깃발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아파도 이게 운동을 하고도 이게 운동할 때가 제 이제 아픈 상태에서 운동할 때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시는 게 네. 운동을 했는데 디스크가 온 것처럼 아파요. 그럼 나 이거 운동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운동하기 전에 이 운동을 하면 아우 선생님 아플 것 같아. 이 운동 하면 이미 아파요. 네. 나 그 못해요.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통증에 관해서는 요즘에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접근도 많이 하고 또 이 통증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통증에 민감화가 있는지 네. 이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통증은 세계는 이게 출구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이 만성 통증은 정말 고물들이고 네. 정말 지식적으로도 좀 더 깊게 알고 또 마음을 좀 당신의 스스로의 마음을 내가 이 통증이 왔을 때 내 팔다리 잘라버리고 싶은 너만 없으면 아프지 않을 그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 아픈 부위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청구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 몸을 좀 위로해주고 내가 좀 더 이 정말 열심히 사는 결과인데 네. 내가 좀 더 나를 돌봐줘야겠다 이거 자체가 네.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결국은 기분이 너무 좋으면 네. 만성 통증도 훨씬 가벼워지죠. 근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스트레스가 받고 막 내가 너무너무 그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몸이 먼저 아파요. 그래서 만성 통증은 저는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좀 위로하셔라. 그리고 지금 얘가 엄살을 피우는 건데 안 아픈 게 아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움직였는데 선생님 똑같이 디스크가 터진 것 같이 아파요 라고 했을 때 네. 운동을 해서 아픈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운동을 해서 아픈데 운동을 하면 우리가 이 약한 근육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육이 또 회복하는 과정 네. 또 이 주변에 어떤 그 해결되지 않은 염증을 자극해서 더 아플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아픈 것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디스크가 터져서 이거는 그 움직임
사실은 움직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 통증을 일단 심리부터 좀 이제 치유를 하고 이제 운동적인 걸 병행을 해야 되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좀 만성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뭔가 심리적 기술이랄까 뭐 이런 치유법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굳어 있는 거에 이 내가 열심히 산 결과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찡하는 뭉클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아픈 사람 또 그 아픈 나 자신에게 우선 좀 위로해 주는 거 수고했다. 너가 이렇게 아플 때까지 너를 몰아쳤구나.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좀 쉬어줘야지. 어떻게 하면 덜 아픈지 내가 좀 찾아줘야지. 약간은 나를 좀 더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되게 이렇게 기준과 잣대가 엄격하거든요. 아파도 해야 돼. 뭐 이런 걸 아프다고.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 이런데 그게 아니라 친구한테는 야 그만해도 돼. 너 열심히 했잖아 이러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만해도 돼. 아픈데 좀 쉬어도 돼. 그렇게 자기한테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 통증은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그 통증의 악순환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통증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성통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아파서 안 움직여요. 그럼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이게 지속되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한 몇 달을 앉지 않았어요. 쓰거나 눕거나. 그러다 보니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서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안 아프면 자연히 앉을 줄 알았는데 앉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안 쓰고 약해진 부위가 굳어질 정도로 놔두면 계속 아픈 거죠. 나는 그럼 안 아프고 싶으니까 안 움직여. 그럼 또 아파. 결국은 내가 움직여서 근골격계 질환은 움직여서 이 부위를 잘 사용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되고 영양분도 잘 공급이 되도록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안 쓰고 이 굳어지고 약해지고 이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나은 줄 알았더니 쓰면 다시 아파. 그러면 또 안 써. 그럼 더 아파. 그럼 더 안 움직여. 더 아픈 거죠. 아프면 첫 번째는 내가 아픈 부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너무 긴장하고 있잖아요. 어깨가 아파요. 내가 어깨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내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있네. 힘만 빼도 좀 괜찮아.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지 살펴주고 긴장하지 않았다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때 아픈지를 찾아보고요. 또 어떻게 움직이면 아픈지 하면 그 전까지의 움직임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위를 아픈 부위를 어떻게 하면 안 아픈 범위에서 자꾸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를 자꾸 실험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셔야 돼요. 그 재활운동 하면은 저는 약간 그 표준화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기성복 같은 재활운동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모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1대1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람이 뭐 통증의 정도나 통증의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통증의 정도나 부위보다 그 사람이 첫 번째는 어떻게 통증이 왔는지가 중요해요. 이 근골격계 질환은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어떤 사고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저는 뭐 잠을 잘못 잤는지 허리가 아파요.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도록 쓴 것이 잘못됐고 아픈 시점이 아침에 눈 떠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잠을 잘못 자서 아프다. 잠은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전에 이 부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도록 쓰고 있었고 잘못된 움직임과 이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픈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심지어는 뭐 어렸을 땐 어땠는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허리가 약했어요. 본인이 허리가 약한 줄 알고 조심조심 잘 살아서 괜찮았는데 뭐 출산 후부터 아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근골격계 통증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와서 어떻게 통증 양상을 가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성복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움직임이 적어지고 또 한 자세로 또 오래 자거나 또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근데 꼭 아픈 쪽으로 더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과인 거지 잠은 잘못이 없습니다. 잠은 자는 동안 근육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쉼과 회복을 이제 구분을 해주셨어요. 쉼과 회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을 막연히 가만히 있어서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취미활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 낚시 가기 전에 그 낚시 도구를 가지런히 놓고 이렇게 그 정리하고 정돈하시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계라고 치면 얘를 막 그냥 많이 썼어요. 그러면 어딘가 녹슬지 않았을까 어디가 좀 헐거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기계로 치면 좀 봐줘야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특히 뭐 나가서 막 이렇게 뭐 아마존 이런 데 살아서 나가서 사냥을 하고 온몸을 쓰고 왔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몸을 쓰는 현대인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절들을 좀 이렇게 회복시켜준다? 이게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현대인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하나의 근육이나 뭐 하나의 부위만 계속 쓰기 때문에 오히려 안 쓰던 부위를 써주는 게 회복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실제로 집에서 이렇게 하루 그 뭐 7시간, 8시간씩 일주일 동안 일하고 소파와 한몸이 돼서 월요일날 출근했을 때 컨디션이 좋다면 월요병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월요병이라 하냐고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 소파와 한 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몸을 오히려 더 녹슬게 만든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아, 그럼 오히려 막 주말에 뭐 플레이스 찾아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활동할 때 월요병을 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를 가서 좀 이렇게 적절하게 그 즐거움 그것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MBTI의 I의 성향의 분들은 어우 기빨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되 좀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면 좋겠다.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저는 오히려 그 회원분들한테 춤을 많이 음악을 틀어놓고 집에서 막 춤을 추셔라. 그러니까 음악에 몸을 맡겨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주는 그 회복도 있고요. 몸을 좀 움직여서 가볍게 땀도 좀 나고 하면 좋죠. 훨씬 몸이 가볍고 좋죠. 아니면 나가서 좀 걷는다든지 홈롤러를 끼고 좀 이렇게 몸을 풀어주신다든지. 명상도 좋은 신체 활동이라고 하셨어요. 명상은 보통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어떻게 신체 활동이 되는 건가요? 아, 그 명상을 할 때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이 깊어진다면 호흡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은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것을 스위치 온 할 수 있어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미 몸이 릴렉스하고 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호흡을 깊게 하는 그 자체가 이 심부근, 속근육을 깨워주는 그런 활동들이 되세요.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체가 몸이 되게 가벼워지세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운동이라고 정말 하세요라고 저는 약간은 강요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해보시면 보통 왜 우리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아우 저는 뭐 숨만 쉬고 살아요. 숨도 못 쉬세요. 숨 쉬어보세요 하면 이 뱃속 깊게 이 호흡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호흡을 깊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기초 운동이 되세요. 그 바른 정렬 이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바른 정렬은 이건 이제 좀 어렵지만 우리가 관절이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은 라운드 숄더는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앞에는 짧아져 있고 이 뒤에는 늘어나서 굳어져 있고 이 관절이 이 팔을 돌릴 때 이렇게 앞에서만 돌겠죠. 앞쪽에 있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큰 반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이 원래 관절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른 정렬이고요. 이 바른 정렬, 그러니까 관절에서 보면 이 근육들이 서로 이 협조 능력이 가장 좋은 위치가 바른 정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의 그 크게 8개의 관절,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 거기에 또 하나 더 보태자면 허리, 이 척추. 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의 효율이 떨어지고 또 오래 지날수록 아픈 통증으로 갈 수도 있는.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이 바른 정렬에 대한 상태는 그래도 현대도 대부분 바른 정렬이 되어 있나 아니면은 뭐 심각할 정도 대부분이 그냥 바른 정안 되어 있나요? 대부분 안 돼. 그래요? 그 10명 중에 몇 명이나? 10명 중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9분? 그 정도예요? 그건 정상인 분이 없네요 거의. 네, 제가 그 지하철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이렇게 서서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운동 막 이렇게 근육 이렇게 막 크게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허벅지, 앞에 허벅지가 엄청 힘이 세세요. 그렇죠.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이미 이 머리가 우리 몸에 추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퐁 이렇게 잠수할 때 머리를 머리가 집어넣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절대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머리가 이 추인데 이 머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다 따라가죠. 네. 근데 대부분 우리 다 앞에 있잖아요. 앞쪽으로 거북목이잖아요. 그럼 다 몸이 앞으로 쏠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려면 이 바깥 복숭아뼈하고 귀하고 쭉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일직선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앞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책에 뒤꿈치에 체중을 60%를 놓고 쓰셔야 됩니다 라고 그 했던 것은 내 우리 몸의 발의 구조를 보면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발 뒤꿈치 위에 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발목 위에 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서 점점 앞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얘를 발목 이 바깥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귀까지 일직선이 되는지 사진 찍어보시면 바로 나와요. 거의 8, 9분 똑바로 서 계시지 못합니다. 그 이제 효과가 없는 맹탕 운동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운동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대부분 이제 저를 만나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숙제를 해드리면 선생님 얼마나 해야 돼요? 몇 번씩 몇 회를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 동작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게 택배가 왔어요. 택배의 이 사이즈와 내가 시킨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가서 이 무거우니까 가까이 가서 들어야지. 이거는 이게 이 부피는 크지만 가벼워. 그러면 대부분 무거운 것을 들 때는 가까이 가서 몸을 이 최대한 택배에 가깝게 해서 이게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들잖아요. 무겁지 않고 가벼운 거면 가볍게 들죠. 이게 보는 순간 아는 순간 내가 근육을 어떻게 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무거운 것을 들을 거니까 가까이 가서 대퇴사두근을 조금 쓰고 엉덩이를 많이 쓰면서 드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알아요.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맛있는 갈비찜 큰 덩어리가 있고 갈비찜 들을 때 이 조절할 때 쓰는 근육의 힘과 콩장 할 때 힘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갈비찜을 먹을까 콩장을 먹을까 하면 벌써 이미 아주 자동적으로 나는 어떻게 드는지 얘는 안단 말이에요. 크게 한 점을 들지 조그만 거를 먹을지에 따라서 그래서 근육이라는 것은 내가 아주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두면 알아서 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잘못돼서 자꾸 몸을 어떻게 만들어서 써야 되는 되려고 해요. 이거 이해를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균형을 고칠 때도 그래요. 내가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를 세게 신경 써서 몇 회 몇 번을 하면 약해진 게 좋아지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탕 운동과 이 제대로 된 운동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움직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에 그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실은 다리 하나를 들 때도 다리를 들 때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지 이게 배에 힘을 주고 다리를 드는지 아니면 배에 힘이 없어서 다리를 들면서 허리를 계속 꺾는지 이런 것들을 내 몸을 좀 관찰하면서 보셔야 돼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걸 좀 관찰하고 많이 하고 뭐 얼마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 동작을 해도 내가 아 이렇게 쓰고 있구나를 알면 이 우리 뇌라는 것은 이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지 이게 먹는 거에 따라서 얘가 다 조정해서 얼마큼 힘을 줘야지 되는 거를 알아서 명령해서 우리는 맛있게만 먹잖아요. 네. 심지어서 딱딱한 건지 소프트한 건지에 따라서 이 씹는 근육이나 이것도 다 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인 줄 알면 뇌에서 이걸 샥 그 조정해서 이 중앙 관제탑에서 어떻게 해가 다시 명령이 가는데 내가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움직이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통증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그 목통증. 네네. 목통증을 좀 해소하는 뭐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목통증이라고 하면 네. 대체적으로 이제 이 어깨와 이렇게 연결되는 네. 부위를 우리가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네. 여기를 많이 마사지로 풀기도 하죠. 주물러서 목통증을 해소하는데 사실 목통증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 척추 위에 머리를 살포시 잘 놓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귀와 네. 어깨가 일직선이 되셔야 되고요. 네. 네, 이게 볼펜 같은 걸로 네. 이 귀 구멍과 내 코끝을 이렇게 일직선을 만들어서 네. 올려놓으시면요. 네. 이 머리 위치를 알게 되죠.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거울을 보시고 네. 이 위판이 편편해지는 것과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이 머리 위에 이 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척추 전체가 일직선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척추 전체가 일직선이 잘 이루어지고 네. 머리가 그 위에 잘 올려 있는 것 네. 이거 유지하시면 네. 이 주변에 이제 이 근육들이 대체적으로 여기는 짧고 여기는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데 이 상태를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네. 머리를. 그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 자세를 약간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리시고요. 네. 아까 이렇게 손가락 푸셨던 것처럼 알려드리면 네. 여기 쇄골이 있죠. 네. 쇄골을 아까 여기 이렇게 네. 그 요 뼈를 이렇게 감싸서 들어간 네. 것처럼 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어보세요. 네, 네, 많이 아픈데요. 네. 네. 요게 이제 근막이 되게 굳으신 거예요. 아~ 여기 다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살짝 들고 네. 요 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여기도 아픈 데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서는 왼쪽으로 미시고요. 네. 네. 많이 미셔도 상관없어요. 또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밀어지는 거예요. 아, 아 진짜 아프네요 얘가 진짜 네. 네. 왜냐하면 아. 항상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네. 굳어져서 짧아져서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네. 턱에 요 날렵한 턱선 있죠 네. 귀 여기 네. 여기를 또 이렇게 눌러보세요 세게 누르셔야 돼요 뼈가 네. 느껴지실 정도로 눌러보세요 굳어있는 데를 좀 풀면 네. 이런 데를 이렇게 이 앞쪽에서 이 턱이 앞으로 나와서 네. 이게 이렇게 턱이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네. 이 머리의 무게와 중력이 이 턱 그쵸. 그 관절에 걸린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그 머리를 받쳐주고 힘들 거 아니에요. 네. 네, 여기를 좀 이렇게 그 마사지를 해주면 네. 이런 포인트들을 마사지 해주시고 네. 한 가지 포인트 여기 광대뼈 있죠. 네. 광대뼈를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들어줘 보세요. 네. 거기도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 앞쪽으로 네. 이게 우리가 이 집중하고 있는데 대부분 네. 뭐 이렇게 웃거나 하지 않잖아요. 네. 심각하게 네. 굳어 있을 때 아~ 그런 근육들이 다 굳으세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네. 하시고 그러니까 머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네. 척추는 따라오거든요. 뭐 가끔 이제 목을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라고 이렇게 해주고 네, 네.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라 네. 이런 거 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일단? 아 우선은 스트레칭은 좋은 방법이죠. 네. 네 스트레칭은 좋은 방법인데 제가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린 건 위치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좋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과 네. 앞에 있는데 그 상태로 움직이는 거는 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제가 이렇게 몇 번 네. 살짝 눌러드렸는데도 막 소스라치게 아프시잖아요. 네. 근데 되게 굳어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굳어있는 그 자체를 조금만 마사지해줘도 네. 벌써 느낌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네. 느낌이 드시거든요. 맞아요. 시원하고. 네. 그러니까 운동을 따라하지 않는 이유는 네. 아주 명확해요.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나면 네. 하시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하죠. 네. 네. 그렇죠. 어깨 통증.
네. 어깨도 사실 이제 내가 어깨가 이상이 있다, 근육이 뭉쳐있다는 걸 여기를 눌러보잖아요. 네. 여기 눌러서 딱딱 하면 야, 너 어깨 굳었다. 네. 근데 이 상태가 뭐예요? 이 어깨가 딱딱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머리가 앞으로 오래 쏠려져 있으면 네. 이 뒤에서 내 머리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네. 앞에서는 계속 짧아질 거고 네. 뒤에서는 계속 길어진 상태에서 머리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면 네. 이 뒤에서 머리를 신전하는 뒤로 피는 근육들과 네. 이 근육의 힘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게 근육이 늘어난 채로 계속 무게를 지탱해야 그쵸. 되니까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힘을 주고 있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어려워 보니까 주변에 있는데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머리만 앞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네. 팔도 앞으로 있어서 작업하잖아요. 네. 등이 다 굳고 등에 있는 근육들이 다 머리 하나를 지탱하고 네. 이 작업하는 걸 뒤에서 지탱하느라고 네. 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아픈 거를 여기 승모근 쪽이 아픈 네. 것과 그다음에 이제 날개뼈가 아픈 것, 견갑골 네. 있는 데가 아픈 것도 우리가 네. 사실 어깨 아프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깨 관절이 아픈 것도 어깨가 그쵸. 아프다고 표현하죠. 네. 근데 이 모든 것은 1차적으로 척추가 일단 움직여져야 머리가 제 위치로 가야 네. 어깨도 제 위치로 가기가 좋아요. 우리가 머리는 여기 있으면서 자꾸 가슴을 피니까 머리는 더 나오고 이렇게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이 거북목과 일자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가 해결된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등을 펴서 날개뼈를 네. 뒤로 모아서 끌어내려주시고 네. 머리를 이렇게 살짝만 뒤로 하셔도 네. 얘가 힘이 빠져요. 그럼 얘는 머리가 앞으로 넘어가는 이 신전근이나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데 네네. 힘 풀어 하고 얘를 만져주는 것보다 네네네. 얘 자체가 일을 덜 하도록 도와줘요. 일을 덜 네. 하도록 도와주셔요. 네. 그러면 얘 대신 일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가 이게 승모근이 이렇게 방패처럼 생겼는데 네. 상중하로 역할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날개뼈를 끌어내리면 중부와 하부가 일을 해서 상부는 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네. 얘는 아무리 풀어줘도 네. 계속 일할 수밖에 없죠. 얘를 쉴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운동으로 뒤로 잡아 빼고 네. 날개뼈 네. 그다음에 머리도 같이. 머리는 위로 들리면 되나요? 네. 되는 거죠. 머리는 항상 네. 어떤 것을 하든 코끝과 귀가 일직선이 된 네네. 상태에서 이 턱 척추 맨 위에 그냥 살포시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컵 같은 데다가 네. 농구공처럼 큰 거 올려놓을 때 푹 안 올려놓잖아요. 네네네. 이게 불러 떨어지지 않게 살포시 갖다 놓는 것처럼 내 머리를 살포시 그냥 놓으시고 가슴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등에서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이렇게 피는 것보다 풀어주시고 네. 여기 풀었죠. 그럼 여기도 굳었으면 여기도 이 뼈 주변을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네. 이렇게 이 넥타이처럼 생긴 이 흉골 이 옆으로 보시면 네. 이 갈비뼈가 만져지거든요. 네네. 그런 데도 이렇게 만지시면 네. 아파요. 맞아요. 아프실 네. 거예요. 네. 네. 이런 데 이렇게 하시면 얘한테 벌써 이렇게 펴질 수 있는 네. 여기 근육과 연결돼 있네요. 이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앞판이 펴지려면 뒷판이 좁혀져야 되니까 네네. 뒤에 판이 늘어나서 이렇게 굳어있는 걸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짧아져 있는 애를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늘어나 있는 애를 힘을 줘서 모을 수 있도록 그 근육들을 만져주면 오히려 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픈 데는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그냥 종을 치고 있는 애고요. 종을 치는 이 막대기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원인이 어디 있는지 네. 그리고 몸이 어디가 구겨졌는지 네. 그 구겨진 데를 무조건 피려고 하는 것보다 구겨져 있는 데를 짧으니까 걔는 마사지를 좀 필요로 하고 네. 더 깊게 움직여서 네. 예, 좀 더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얘를 좀 풀어주고 네, 움직임을 통해서 뒤에도 좀 조여주고 이렇게 해주셔야죠. 아, 그럼 이제 내가 아파요. 통증이 느껴져. 네. 그럼 통증의학과로 가는 거하고 작가님이 운영하는 뭐 센터 같은 데 가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네. 그 진단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좀 관절이라면 관절, 네. 신경학적으로 일단 진료를 받으셔서 어떤 구조의 문제가 없다. 네. 또 신경에 뭐 이렇게 어떤 병명이 없다. 네. 그럼에도 난 아프다. 이러면 이제 제대로 된 운동법.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재활 운동 센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가셔서 이제 내가 어떤 움직임을 잘못해서 네. 또 내가 움직이면서 어떤 습관에 의해서 또 내가 어떤 부위가 너무 굳어서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죠. 근데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내 몸을 잘 알아주고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또 이 긴장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에서 비롯되거든요. 네. 우리가 새로운 곳 또 정말 생소한 곳에 가면 너무 긴장되고 낯설어서 어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때 이미 근육은 굳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굳는다는 것은 사실 또 이렇게 긴장한다는 것은 근육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많이 살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래서 긴장하는지 알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실 건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몸을 훈련하시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움직임이라는 거는 어떤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사실은 움직여서 편안한 것이 좋아요. 아, 내가 좀 걷고 났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네. 네. 내가 좀 걷고 났더니 너무 오늘 상쾌하고 더 걷고 싶네. 네. 이런 것들이 좋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벼운 그런 운동들을 좀 하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춤을 추셔도 좋고 네.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 사색을 하면서 걸으시는 것 제일 좋은 것은 내 몸에 근육이 잘 수 있구나. 아, 얘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깨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자는 근육을 깨워라의 저자 임유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